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도이지션 여러분들, 델론입니다. 오늘의 월미드 챔피언은 저번에 여러분들 제가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그 챔피언이 있죠? 그렇습니다. 카나비 미드 트리스탄. 아, 마이크 꺼 이 녀석들아. 자, 오늘은 그거를 연구했습니다. 진짜 좋은 빌드 한번 더 찾아냈어요. 이거는 지금 2연승째인데 3연승 하면 진짜 좋은 거거든. 제가 오늘 3연승 하는 듯 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는 이렇게 들어주도록 할게요. 칼날비, 돌발이가, 지하수지, 군주리 사냥꾼, 이제 민첩범, 승전보. 이게 진짜 좋다는 그런 판단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펠은 똑같이 점화점멸 들어주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무비 좋은 상대 미드. 어? 벨코즈. 아, 실수로 첫템 도란검 실수. 아이씨, 너희들 때 보이잖아.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첫템 원래 롱소드 가야 돼요.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이 첫템 롱소드가 제일 좋아. 이거 딜교 좀 해놓자. 빠지는 척 해놓고 하나 둘. 에이씨, 촛촛. 아, 쟤도 이랩 되게 촛, 빨리 찍었어. 촛. 어? 와, 뭐야. 네, 아, 자르반 오늘 타이밍에 제가 라인을 조금 더 빨리 먹었겠구나. 빡세다. 봐주세요 한번. 쟤 있을 수도 있음. 있으면 내가 도망갈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그럼 그때 이제 날라올 때 같이 해주면 돼. 아, 있을 거거든. 와. 아, 둘. 쇽.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좋았습니다. 꿀팁, W 날라가면서 기관 타면은 0.5초 빨리 집 갈 수 있음 이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해봤는데 개쓸모 없는 것 같아요. 게이든 첫템 후편은 나왔으니까 바로 집 갑니다. 악당들아 덤벼라. 우리 팀 왜 다 잘하냐? 야수호가 잘해? 야수호가 잘하고 있다고? 말도 안 돼. 괜찮아, 야수호가 잘하면은 후반에 던짐. 이거 학계의 정설이. CS 좀 먹어줄게요. 천천히. 이제 이쯤에는 드타가 약간 사려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아칼리기도 하고, 상대가 6대 빨리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까지만 해주고 더 이상은 막 강하게 라인 빈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No. 진짜 킬각이었는데 이거는. W, E, 점화, 궁 바로 날렸으면 킬각이었는데. 다시. 죽어라. 궁 날리고 있었지롱. 궁 무한반복. 게이드. 게이드. 뭐야, 어디 갔어? 잘 가. 더 잘 밀어요. 이제 갑시다. 에코하여. 선템 불 써가지고는 라인 유지력 진짜 좋아가지고 무한으로 괴롭히는 거 가능합니다. 기적의 갱홍이라는데 저기서 괜히 애매하게 들어갔다가는 더 안 좋았어. 아칼린은 그냥 지금 사기예요. 아칼린 지금 사기인 게 맞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은신이라도 저거 너프를 시켜야 된다니까 진짜. 궁이 있으면은 여기서 W로 진입을 해도 되고, 궁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마요. 궁이 있으면 제가 이제 진입을 했을 때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네. 어, 저거 아니네. 피읍. 와, 살았다. 피읍 해야겠다. 피읍. 오케이. 갓점보 리얼. 다음 탭은 또 BF 대검. 이게 진짜 좋은 게 폭풍갈키 가고 피바라기 가는 그 시점이 너무 세. 다른 온딜이랑 비교가 안 되게 세가지고 미쳤어요. 레알 진짜로. 온딜이 말이 안 돼. 이 데미지가 그냥만 해도 257인데 이게 4번 충전되면 한 600바퀴거든? 보자. 794박혀. 말이 안 된다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원딜이 아니라 미드가 뜰 수도 있어. 진지하게 코르키처럼. 야소 7킬이야. 학계 정서를 없애버리나요? 망한 듯. 네. 어? 살았어? 망했어. 어? 살았어? Q 한 대만. 오케이. 오, 잘하는데 야소? 야소 딱 내 발가락 때만큼 잘한다. 엄청난 칭찬이었어.
야소 감동한 거 봐. 아이씨. 야, 형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야. 형이 칭찬할 때는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임마. 이제 원디빌드로 타자. 칼날 비트 타, 칼날 비트 타. 오, 피했어. 야, 거기에 왜 가? 오씨, 오씨,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아씨, 이거 약간 무빙했으면 잡았는데, 아 아깝다, 씨. 자 이제 폭갈의 공속 두 개. 그리고 트타가 이렇게 할 거면은 어차피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하는데, 트타는 애초에 초반 넘기기가 힘든 애예요. 14렙부터는 엄청 사기이기 때문에 14렙만 넘어가면은 이제 암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타 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초반 라인전 버텨주는 피바라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폭풍갈 키로 이제 암살력 이제 중반까지 가져가다가 스태틱 인피 가가지고 그냥 원딜트리 가는 겁니다. 깨같이 이제 폭풍갈 키 가고 하면 이제 그것도 올라와가지고 스태틱 고연포 가면 될 것 같아. 고연포 스태틱이나 고연포 스태틱이 사기야. 3데스 아칼리여가지고 좀 힘들다. 아칼리 어. 뭐야, 쟤 왜 궁 안 써? 쟤 왜 궁 안 써? 어차피 죽을 거 아닌가 안 쓰는 건가?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유, 어? 노! 저리가. 아, 너 죽으려고 갔구나? 아, 잘 가. 죽으려고 가는 사람 막진 않습니다. 밀어야지. 아, 뭐야? 왜 안 죽어, 저거? 와! 뭐야? 카타가 개잘하고, 다리우스는 진짜 존나 개잘해. 다리우스는 발톱에 때 사는 플라나리아만큼 잘하대. 일단은 이거 애매하게 한타 해봤자 별 의미 없고 그냥 계속 라인 밀어주면서 성장 속도를 다른 애들보다 훨씬 강하게 가져가서 그냥 한타에서 끝내줍시다. 미친. 저 죽일 수 있는데. 잠만. 각이다. 갔다. 죽어서 죽었다니까. 한 대. 제 궁 쓰면은 바로. 오케이. 이런. 오케이. 653. 오, no. 저. 하나, 둘. 오케이. 봐봐. 뒤져라! 오케이. 아, 아깝다. 탐켄치 조금만 늦게 죽었으면은 생각할 시간 좀 하고 무빙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확 죽어버려가지고 내가 죽은 건지 탐켄치가 죽은 건지 헷갈려가지고 이씨 머리 갑자기 띵해져가지고 벨코즈한테 뒤졌네. 이따가 이거 칼날비 터질 때 공격 속도 한번 주시해주세요. 얼마나 나오나. 가자. 봐봐, 와우, 봐봐, 나 존나 길다, 어, 봐봐. 아깝다. 아, 뱉어. 피흡할 거야, 저리 가. 오케이, 이거 먹어. 진짜 존나 세다. 이거, 사람이냐? 존나 세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내가 죽인다. 어. 안녕.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죽는 것 같은데. 어, 나랑 놀자. 집 가야지. 진짜 죽었어. 집 가야지. 너무 센데 이거. 와 이거 후반에 미쳤다. 후반 무조건 크게 하는 빌드였네 이거는. 와, 이렇게 하면 존나 하기 싫겠다. 이거 가면 존나 하기 싫겠다. 초반 패왕, 중반 약간 애매하다가 후반 존나 패왕. 오이씨, 누가 와도 뻘짓만 안 하면 이기는데. 안녕.
있거든요. 잘가. 안녕. 평탄대 탁 때렸습니다. 와씨.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랭크에서 해볼까? 오케이 내가 원딜 못하는데 이 정도야. 나 원딜 진짜 못해요. 이거 루난까지 가면 그냥 미친 새끼 되는데. 집가서 인피 가주자. 됐다. 평타한데 이제 와씨. 예. 쟤랑 놀아보자. 사거리가. 이거 뭐냐? 저 공속 좀 잘 봐봐, 공속. 오케이. 아, 뭐해! 아이, W!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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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W를 왜 씨, W 막혔어. 개 깜짝 놀랐네. 죽는 줄. 잘 가! 오케이. 평탑. 오케이. 다 쟤랑 놀래. 다 비켜. 잘 가! 26킬. 아! 오, 이거 꼭 하세요. 와, 데미지 진짜 미쳤다. 와, 데미지 진짜 미쳤다 이거. 존나 재밌어 진짜. 와, 존나 재밌어 진짜. 중반만 애매하고 이제 25분 이상부터는 미쳤어 이 빌드. 와, 27킬 했네. S 플러스 딜량이. 와, 탈론 말고 이 정도로 이제 양악한 건 몇 개 없는데. 이게 지금 딜 넣기 애매한 조합인데 이 정도야. 딜 넣기 되게 애매한 조합인데 이 정도야. 와, 진짜로 이거 좀 연습하면은 여러분들 진짜로 스타 좀 잘하는 사람들이 2렙 킬각 살짝 놀리고. 나 진짜 근데 이거는 확신해. 첫 템은 무조건 피업템이에요. 와, 이거 근데 유명해지면은 카운터 조합 나오는데 유명해지기 전에 꿀 빠세요. 괜찮다. 진짜로 괜찮다, 이거. 와, 진짜 좋다. 와, 여러분들 이거 꼭 올리겠습니다. 괴삭인데?